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공포 게임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볼 게임은 X for Bat. 바트를 위한 달걀들, 이런 뜻인데 무려 심슨 가족을 소재로 한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. 심슨과 공포 게임이라니 상당히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어떤 게임인지 가보도록 합시다. Let's go. 오, 와, 이 분위기 기괴한 거 보세요. 내가 심슨 아들 바트인데 달걀이 필요하대요. 달걀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달걀을 가져옵시다. 이.. 잠깐만, 이 안에 누군가 있다. 발자국 소리 들리죠? 오씨, 누가 지금 집 안에 있어. 자, 이거를 딱딱딱딱딱 연타를 해서 달걀들을 찾아야 되거든요. 잠깐만, 오, 이 집에 있는 사람 정체가 도대체 뭐야?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야 되거든요. 오! 달걀 하나 찾았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냥 여섯 개만 찾으면 되거든요? 뭐 별거 없겠네 이거. 오케이, 두 개 하나 더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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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ly eggs. 이게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왼쪽 방에 있네요. 그러면은 오른쪽 방부터 해가지고 2층으로 좀 올라가야겠어요. 아! 이러면은 그냥 바로 2층으로 들어가자. 자, 2층부터 뒤져볼게요. 1층부터 돌아다니거든요. 2층부터 빠르게 뒤지고 나서 오케이, 그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가서 살살 찾아보는거지. 지금 당장은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여기 뭐 화장실이야? 오케이, 두 개 찾았고. 자, 1층에서만 찾아가지고 가면 되거든요. 오! 나 어디, 어딨어요? 뭐야, 나 어딨어? 아! 어! 이거 빨리 드십시다. 오케이, 두 개만 더, 두 개만 더! 이거 빠르게 탈출할 수 있겠어? 아! 자, 조심스럽게. 숨도 쉬지 마! 숨도 쉬지 마! 저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? 손전등도 못 켜겠어! 절대 들키면 안 된다. 기어다녀, 기어다녀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! 오케이! 한 개만 더! 이제 탈출할 수 있겠어. 여보, 그냥 나 계란 주면 안 될까? 아씨, 여기 다 있네. 여긴가? 오케이! 나가야 돼! 나가야 돼! 나가면 될 것 같아. 빠르게 나간다. 빠르게 나가자. 나가. 나가. Bring me eggs. 와, 왜, 어이야! 아줌마 이제 슬슬 올라올 것 같은데. 제발 여기 이어라.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, 이제 나가면 된다. 기어서 가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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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나가! 오케이! 와! 후! 와, 겨우 깼다. 야, 이거 진짜. 마누라가 저를 왜 공격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바트를 위해서 계란 6개를 가져왔습니다. 바트는 왜 이 계란들을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? 어? 뭐야? 자, 일단 집 바깥으로 나왔는데 웬 슈퍼마켓으로 왔는데요? 아니, 피자국 뭐야 또? 일단 따라가 봅시다. 아, 이거 느낌 심상치 않다. 도저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심슨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. 아, 잠깐만. 누구세요? 누가 죽은 거야 이거? 에? 라운드 투 데드. 18개 더 모아오세요. 야, 18개 모으라고? 장난해?
아유 난리났다 난리났어. 이거 심슨 가족들이 전부 다 이상해졌습니다. 에? 와. 와, 잠깐만, 이거 네 번이나 해야 돼, 이거를, 그러면? 빡센데, 너무? 아니, 이거, 첫 번째도 겨우 탈출했건만. 오메, 미쳤네, 미쳤네. 아! 아! 이씨. 이거 애기 우는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? 아, 이게 여기 있구나? 시끄러. 아, 애기가 울면 안 되네. 애기가 울면은 저게 발동이 되나봐요. 울지 못하게. 아씨,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. 시끄러. 어, 우쭈쭈쭈쭈. 그만 울어, 그만 울어, 그만 울어. 미쳐 날뛰는구나 아주. 쟤 빨리 달래줘야 돼요. 오케이, 갑니다. 갑네. 아! 제발 하나만 더, 하나만 더 탈출하자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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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! 오케이! 어! 어! 진짜 좋겠네. 아, 와, 이거, 와, 이게 두 번째가 난이도가 진짜 높네요. 이게 애기가 우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. 제가 심슨을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, 그 아까 그 마트에서 죽은 아저씨죠? 영혼이 돼버렸는데? 에? 저기요? 어? 뭐야? 자, 여기는 아까 그 아저씨가 죽어있는 퀵 이마트. 심슨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트라고 합니다. 아저씨, 뭐예요? 뭐야? 아, 계속 따라오라는데? 죽은 아저씨의 영혼이 저를 자꾸 부릅니다. 곱게 가시면 안 돼요? 굳이 저를 왜 자꾸 부르는 거죠? 어? 오야, 뭐했스? 이거 뭐하는 공간이죠? 어? 와, 이거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군요. 아, 이게 달걀들이 약간 단선에 달걀들을 모을 때마다 그 아저씨의 죽음에 대한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트가 이제 갑자기 I'm sorry로 바뀌었네? 너 뭐해 그래 갑자기. Bring me eggs. I am your guardian. 야, 이거 동생도 추가됐구나. I am your guardian. 자,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. 아, 이거 인디게임이라 그런지 그 스토리나 이런 거는 좀, 자, 심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심슨 괴담 같은 느낌으로 진짜 무섭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인디게임이다 보니까 막 버그나 난이도가 좀 랜덤성이 짙어요. 아,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 챕터 1 빨리 결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